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마지막 19번,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설 작물 나왔네요, 시설 작물. 그냥 이제 여러분들 신경 쓰는 건 이제 생산비 쪽으로 신경을 쓰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봤을 때. 생산비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해가리, 그러니까 인삼하고 이제 고추, 그쵸? 생산비 관련 문제고, 그다음에 시설 작물인데 시설 작물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시설 작물을 보셨더니 원예시설 따이기이고요. 보험 가입 금액 나와 있고요. 가입 면적, 그다음 전 작기 지급 보험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급 보험금이죠. 이미 지급됐으니까 잔존 보험금을 계산해야 되고요. 자, 조사 내용 봤더니 재비 면적이 800, 그다음에 손해 정도 30. 손해 정도가 30이니까 손해 정도 비율은 40%가 되겠죠. 손해 정도 비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 단위로 쪼개잖아요. 0, 20, 40, 60, 80, 100. 다음과 같이 이제 분할이 되죠. 그래서 요 사이 들어가면 20. 큰 값으로 가죠. 이 사이 들어가면 40, 이 사이 들어가면 60, 이 사이는 80, 이 사이는 100. 이렇게 해갖고 큰 값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이니까 30, 손해 정도가 30이니까 30은 요 사이에 들어가죠. 20과 40 사이. 그러니까 40%를 손해 정도 비율로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해 비율. 피해 비율 30% 나왔고요. 그 피해 비율 그대로 사용하면 될 거고, 정시일로부터 수확 개시일 90일, 그 다음에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기간 50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수확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5분의 1 경과 지점에서 수확 종료일까지 5분의 1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 나왔고요. 자, 정시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자, 수확 개시 전 사고죠. 생산비 알파 1- 알파, 그다음에 표준 생장일수에서 생장일수를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생장일수였고 우리는 경과 비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따이기 뭐 특이한 품목은 아니죠. 따이기 특이한 품목은 아니고요. 이제 뭐 특이한 품목은 이제 국화, 뭐 시금치 이런 이제 뭐 쪽파 이런 애들이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학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계약사항 알아봤으니까 내용을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경과 비율. 자, 5분의 1 시점이라고 했어요. 수확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수확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50일인데, 5분의 1이니까, 아, 10일 경과했구나. 10일. 그죠? 수확일수 10일. 자, 수확일수 10일인 걸알수 있고요. 10일. 자, 이 수확일수 10일이 나왔으니까 경과 부위는 1 마이너스. 그죠?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제에서 5분의 1 나왔기 때문에 20% 사용하면 돼요. 근데, 해설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경과 비율 80%가 나왔습니다. 경과 비율 80%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확 개시 후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그죠? 표준 수확 일수 분의 수확 일수로 계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시일로부터 역시 5분의 1 지점, 5분의 1 지점. 자, 정시일로부터 수확 개시까지 90일 걸린다 했으니까 5분의 1 지점이니까 18일이죠. 18일. 18일. 그러면 18일을 우리는 생장일수라고 볼 수가 있죠. 생장일수. 그래서 경과 비율은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에서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 이렇게 나와서 18일, 90일. 근데 어차피 이거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값 자체가 5분의 1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따이기 같은 경우 40%죠. 따이기 40%다. 40%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경과 비율 구해보니 52%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과 비율 같은 경우 이제 52% 나왔고요. 그래서 피해율은 뭐야? PB, 손비, 제비죠. 그래서 PB, 제비, 손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해 비율 나왔고요. 30%.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40% 구했죠. 이건 재배 비율, 재비를 구해야 되는데 재배 비율은 재배 면적하고 가입 면적을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 면적이 1000, 재배 면적이 800. 아, 그러니까 80%가 되겠다. 그래서 PB, 제비, 손비 해서 계산해 보니 결과가 9.6%가 나왔네요. 피해율 9.6%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는 보험 가입 금액에서 가입 면적을 나눠주면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굳이 구할 필요 없죠. 보험 가입 금액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 그냥 기지급 보험금 제외해서 잔존 보험금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위해서 단위 면적도 보장 생산비는
역산을 통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생산비 보좌 보험금은 가입 면적에서 다음 같이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입 면적하고 계산한 값이 다음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보험금을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기지급 보험금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20번 문제죠. 저가전 종합 연방식.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더 많이 신경 쓰셔야겠죠. 지금 봤더니 차가감소보험금, 가시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세 가지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품목이 뭔지 먼저 확인을 하죠. 그래서 품목 봤더니 단감. 아, 그러면 사과, 배처럼, 그쵸?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에 의해서 1.07을 곱할 이유는 없겠죠. 낙하 피해에 대한. 그래서 단감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인정피해율과 가을 동생에 따른 이 피해 50%, 요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낙엽률, 따른 인정피해율. 인정피해율. 자, 얘는 맥스 A죠. 맥스 A가 될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 따른 이 피해가 50%가 발생하면, 자, 이 피해 50% 이상이 발생하면 정상에다가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해서 산정을 한다. 요거 특이사항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약 확인해야겠죠. 특약은 5종 한정 보장 특약. 아, 5종 한정 보장 특약은 최대 인정 감수, 그죠? 최대 인정 감수 가실 수가 있죠. 인정 감수 가실 수가 있고요. 최대 인정 감수 가실 수가 있고요. 최대 인정 감수 가실 수에서 맥스 값, 제일 큰 피해율을 집어넣어서 산정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안 들었다.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안 들었다면 우리가 신경 쓰이는 건 뭐예요? 지금은 쓸 필요는 없죠. 특약을 들었으니까. 안 들었을 때는 저가전 사고에 의해서 저가전 사고로 인하여, 그쵸? 저가 후, 저가 종료 이후, 저가 종료 이후 차가 감소 가실 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율 형태인 값이 돼서 맥스 A로 따라가다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박 피해 사정에서 유가 타박률을 봤더니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 다음 같이 나타나 있어요. 피해 유가가 66개, 정상 유가가 234개 발생을 했고요. 미보상 비율은 10%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호우도 발생했네요. 저가전에 집중호우도 발생했고, 이 집중호우에 의해서 나무 피해가 발생했어요. 유실, 침수, 고사, 미보상. 그래서 미보상 주수가 있기 때문에, 아, 미보상 감수 가실수를 산정해놨구나. 감수 가실수를 산정해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미보상 비율에 의해서만, 그죠? 미보상 비율에 의해서만 미보상 감수 가실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보상 주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율과 합산해서, 그죠? 이 비율과 미보상 주수에 따른 감수 가실수를 합산해서 미보상 감수 가실수를 산정해야 된다는 거 확인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자, 나무 피해 조사에서 여기 유실, 침수, 고사, 요게 이제 나무 손해 보장이 되겠죠. 나무 손해 보장. 나무 손해가 보장이 될 겁니다. 나무 손해 보장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20%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감수 가시수 산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 저가와 차가수
봤더니 A품종, B품종이 나왔네요. A품종, B품종 해서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죠. 자, 다행히도 여기는 실제 결과 주수와 조사 대상 주수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결과 주수와 조사 대상 주수인데 지금 90주 차이 나죠. 90주. 그 다음 여기는 60주 차이 나죠. 그래서 90주 차이, 60주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주 1주당 착가수, 친절하게 1주당 착가수를 주었네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그렇죠?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착가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A품종과 B품종의 A품종과 B품종의 착가수를 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능했고,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 피해를 봤더니 낙가 피해 조사. 낙가가 발생했네. 근데 얘는 사과 배 아니니까 1.07 곱할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총낙가수 나왔고, 거기에 대한 구성률 다음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 중 50주는 강풍으로 절단고사. 자, 나무 피해가 발생했네. 50주 절단고사. 그 다음에 A품종이 30주, B품종이 20주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낙엽 피해, 표본조사. 낙엽 피해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낙엽 수가 다음 같이 나왔다. 아, 낙엽률을 계산해야겠구나. 낙엽률. 낙엽률을 계산해야겠다. 그래서 경과일수는 100일. 경과일수도 제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정피해를 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박피해가 있어요. 우박. 자, 우박피해에 착가피해 조사. 태풍사고 이후 사고가 없음. 아, 사고 당시 착가수를 직접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사고 당시 착가수는 어떻게 돼요? 적착. 그렇죠? 에서 낙가 피해를 제외시키면 되겠죠. 낙가 피해를 제외시키면 사고 당시 착가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성 구분 이용해서 나타내면 될 거고요. 자, 밑에 단서가 있네요. 저가 이후 자연 낙가 등은 감안하지 않으며 무피해 나무의 평균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의 1주당 평균 착가수와 동일하다. 1주당 평균 착가수 동일하다. 나무 특약의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은 1주당 10만 원을 적용한다. 1주당 10만 원을 적용을 한다. 자, 좀 빠르게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뭐가 포인트예요? 아, 나무에 대한 피해가 좀 많이 발생했구나. 아,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부상 주수까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문제 보면, 자, 일단 5월 3일 육아 타박률 조사를 했죠. 그래서 정상 육아, 피해 육아를 했더니 피해 육아 66개. 그다음에 정상 육아와 피해 육아를 합쳤더니 300개. 그래서 육아 타박률이 얼마 나왔어요? 22% 나왔습니다. 자, 22%. 그럼 여기다가 평년 착가량을 곱해서 평년 착가수를 곱해서 그렇죠? 최대 인정 감수 가시수를 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사고, 집중호우에 의해서 나무 피해가 발생을 했네요. 나무 피해. 자, 그래서 나무 피해인데 침수고사가 있기 때문에 침수율을 구해야 돼요. 침수율을. 그래서 침수율을 통해서 인정 주수를 구하는 거죠. 침수 피해 인정 주수. 그래서 침수율 봤더니 자, 침수꽃 210개, 미침수가 90개. 그래서 210개의 피해와 피해 없는 정상 해서 300개죠. 그래서 70%의 가수 침수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침수율, 그러니까 아, 침수 40주인데 여기에 70%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침수 피해. 그러니까 47에 28, 28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28주. 자, 그래서 침수 피해 같은 경우는 조사했더니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침수 주수 곱하기 가시 침수를 해서 28주, 그러니까 28주만큼 그렇죠? 죽었다라고 판단해 준다. 그래서 나무 피해 주수는 나무 피해 주수 유실 침수 고사해서 다음 같이 100주, 28주, 90주, 그래서 218주 나왔습니다. 나무 피해 주수 218주 나왔고요. 피해율, 그렇죠? 피해율, 나무 피해율 구해야겠죠? 나무 피해율은 고사 주수, 수확 꿇는 주수, 침수 피해 주수. 그래서 이거 침수 인정,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침수 피해 인정 주수죠. 침수 피해 인정 주수 해갖고 전체 주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수 지금 계산했잖아요. 218주. 자, 218주에서 지금 전체 주수, 실제 결과 주수가 750주니까 750주로 나눠주겠죠.
자, 그럼 750주로 나눠주면 29.10.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해율이 육아타박률은 25%.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은 29%. 그죠? 29%. 그래서 29% 나왔으니까 최대 맥스는 당연히 나무 피해율이 맥스가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저가전 최대 인정, 저가전 최대 인정 감수 가시수는 평년 착가전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인 29.10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왔더니 21,825개, 그래서 21,825개만큼만 인정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저가전 미보상 비율 20%를 따라가야 될 거고요. 10%, 20% 있으니까 큰 값 20%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후 착가수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자, 저가 후 착가수를 보시면 A품종과 B품종인데요. A품종 표본자 1주당 착가수와 조사 대상 주수 해서 나와 있는 140개, A품종 140개, 300주 해서 42,000개 나왔고요. B품종의 착가수는 1주당 착가수가 100개,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200주 해서 계산한 게 2만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4만 2천 개, 2만 개 하니까 6만 2천 개. 그래서 6만 2천 개가, 6만 2천 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가 후 착가수가 돼요. 자, 그럼 저가 후 착가수를 구했으니까 착가 감소 가시수도 구해야겠죠. 착가 감소 가시수도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저가 전 미보상 감소 가시수, 저가 전 미보상 감소 가시수, 그래서 미보상 먼저 구해보면, 자, 미보상은 아까도 했지만 미보상 비율에 의한 감수가 있을 거고요. 미보상 비율에 의한 감수가 있을 거고 주수에 의한 감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감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착가 감수 가시수는 착가 감수 감수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고 미보상 주수 나와 있죠? 20주 나왔잖아요. 20주. 20주. 그 다음에 1주당 착가수는 보시면 평년 착가수 7만 5천 개, 실제 개수 750개니까 100개죠. 100개. 그래서 곱하기 100개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4,600개가 미보상 감수 가실수가 됩니다. 자, 미보상 구했고요. 착가 감수는 여기서 이미 계산한 거죠. 그래서 13,000개. 그래서 13,000개는 아까 우리가 최대 인정 감소 가시수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다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준 착가수와 평년 착가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후 착가수, 착가 감소 가시수는 평년 착가수가 같기 때문에 75,000개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 저가 전 자기 부담 감소 가시수, 저가 전 자기 부담 감소 가시수는 기준 착가수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되니까 자부담이 10%형이잖아요. 가시는 10%형 해서 7,500개. 자, 그러면 지금 착가 감소가 지금 보시면 13,000개 감소가 됐고요. 이 13,000개 중에 미보상 되는 게, 보상하지 않을 게 4,600개. 그다음에 저가 전 자기 부담 감소는 7,500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험금이 당연히 지급이 되겠죠. 80% 비율로. 그죠? 가입가중, 가중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가입가격을 곱하고, 그 다음 몇 프로? 80%를 인정받습니다. 자, 이러면 착가감소보험금이 나올 거예요. 자, 착가감소보험금이 나오는데, 착가감소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그죠? 지급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저가 종료 이후 자부담은, 그렇죠? 자부담 감소 가시수는 얼마예요? 0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42만 3,36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시손해보험금 봅시다. 가시손해보험금. 자, 가시손해보험금 보시면 이제 태풍사고에서 낙하피해가 발생을 했죠. 5,000개에 대해 낙하피해가 발생했고, 그러면 피해 구성률을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낙하피해 구성률은 계산을 해봤더니 52%가 나왔습니다. 52%.
52%. 자, 100%형 1000개니까 1000개. 그 다음 80%형 2000개니까 1600개. 그 다음 50%형 0개 0. 정상 2000개 0. 그래서 2600개가 나오죠. 2600개. 그래서 2600개에서 50%, 5000개를 나눠주니까 52% 나옵니다. 낙하피해는 맥스 A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52%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사가 배도 아니기 때문에 1.07 곱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2600개의 감수 가실수가 나왔어요. 2600개 감수 가실수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구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어요? 강풍에는 절단사고, 그죠? 나무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나무 피로 나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A품종 30주, B품종 20주가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A품종 20주, 20주, B품종, A품종 30주, B품종 20주 절단이 됐고요. 자, A품종 같은 한 나무당 몇 개씩, 140개씩 딸렸다고 했잖아요. 140개. 그죠? 그다음 B품종은 100개씩 딸렸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미보상 1마이, 곱하기 미보상 1마이너스 해서 맥스 A 정리가 될 겁니다. 미보상은 낙엽에서 적용되고요. 1마이너스 맥스 A 값을 하는데 맥스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맥스 A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6200개가 나왔습니다. 6200개. 그래서 두 번째 감수 가시수를 산정했어요. 자, A품종과 B품종에 따른 30주에 평균 140개, 20주에 평균 100개 해갖고 6200개의 감수 가시수를 구했고, 자, 낙엽 피해에 따른 감수 가시수, 낙엽에 따른 감수 가시수 봤더니, 자, 낙엽수가 180개, 착엽수가 120개네요. 자, 낙엽률 조사에서 낙엽수는 뭘 세는 겁니까? 떨어진 자리를 세는 거죠. 가지에 달린 떨어진 자리를 세서 조사를 하죠. 역시 낙엽률 조사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합니다. 육아탐험률도 동서남북으로 하죠. 자, 그래서 낙엽률 봤더니 60% 나왔고요. 낙엽률 60%. 그러면 낙엽 인정피해율은 1.0115 곱하기 낙엽률, 그 다음에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해서 제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뭐다? 맥스 A가 될 수밖에 없다. 언제? 이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맥스 A로 산정이 될 겁니다. 착각 피해니까. 그죠? 자, 낙엽률 46.69% 나왔기 때문에 감수 가시수는 사고 당시 착각수에다가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근데 맥스 A 없죠?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그렇죠? 미보상. 지금 문제에서 미보상 없죠? 그러면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감소 가시수는 낙가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6만 2천 개에서 5천 개 낙가 피해 발생했고, 나무 피해에 의해서, 나무가 절단됐으니까 이거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쓰러졌으니까 이거는 정상적 착가로 볼 수 없는 거죠. 감소 가시수로 했잖아요. 그래서 낙가에 따른, 절단에 따른 이 감소 가시수는 낙가 피해의 감소하고 똑같다는 거. 달려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달려있어야지 착가인데 얘는 떨어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큼도 차감을 하죠.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수가, 사고 당시 착가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저가후 착가수 6만 2천 개에서 문제 제시한 5천 개를 제외시키고 절단에 따른, 그렇죠? 절단에 따른, 절단 피해에 따른 가시수를 빼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증 피해율과 맥스 A, 그 다음에 1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활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했더니 23,718개가 나왔습니다. 23,718개.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맥스 A가 설정이 됐다는 거죠. 아, 맥스 A는 46.69%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문제 풀시면서 이 맥스 A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학습할 때 그냥 모든 문제 풀 때도 그냥 그 항목마다 다 맥스 A 설정해 놓고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쓰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절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할 만한 방법을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태풍 피해에 따른 감소가 수 32,518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박 피해가 발생했죠. 우박 피해 발생했을 때 수확 직전에 착가 피해 감소 가시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박 피해 했으니까 지금 여기 피해 구성률 나왔죠. 피해 구성률. 자, 그래서 피해 구성률을 구해봤더니 33% 나왔네요. 33%. 근데 33%는 맥스A보다 어때요? 맥스A보다 작죠? 맥스A보다 작으면 어때요? 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0으로 하면 된다. 그나마 이제 기출자도 이 부분은 양심이 있는 거죠. 아, 저 뒤에까지 계산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거 그냥 0으로 처리하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연계 처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5회 같은 경우는 나무 피해에 따른 감수 가실수를 과연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는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4회에서부터 5회까지 보시면 어때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 내용을 통해서 저가 후 착가수를 구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두 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가 후 착가수 조사 결과치를 보고 착가수를 구하는 연습도 같이 수반해야 된다. 그건 뭐 역시 문제지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적 감수 가시수까지 구했어요. 앞에서 구한 거 다 더해서 32,518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착가 감수 보험금이 나갔기 때문에 저가 종료 이후 자기 부담 감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미보상, 여러분들, 낙엽률에서 나오는 미보상 비율은 여기서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 미보상 봤더니 저가 종료 이후 미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죠. 미보상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보상 개수도 연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소 가실수, 미보상 감소 가실수, 자기부담 감소 가실수, 가입가중, 그렇죠? 그다음 가입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가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나무의 피해에 따른 감소 가실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손해보험금을 구해야 돼요. 나무 손해보험금. 지금 뭐 해설만 보더라도 거의 두 페이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지금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그 기출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보다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설을 할 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보면 시간 안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 안배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계산 문제 때 저가전 종합운영 방식 2 같은 경우는 시간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20분 컷 정도로 진짜 잘라서 정말 미친 듯이 문제 풀어서 내가 계산도 어느 정도 실수도 많이 줄여서 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연습 꼭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고사주수 6월 25일 날 100주 있었고 90주 있었고 30주 있었고 그다음에 절단 20주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240주 나왔고요. 피해율이 32%, 피해율 32% 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실손해보험금 계산한 거하고 같이 보험가입금을 구했는데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입금액 자체가 10만 원이니까 그렇죠? 750주에 10만 원 곱하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은 나무는 그냥 5%예요. 옛날에 과거에는 특정 위험 방식이 있을 때 뭐 3%, 5% 뭐 이런 변동이 있었는데 나무는 이제 다 5%로 통일됐으니까 실제로 자부담 비율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5%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5% 적용해서 나무 손해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가 다음 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가실 문제, 그죠? 저가전 종합위반 방식 2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죠?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품목. 그래서 품목이 사과배라면 뭘 확인해야 돼요? 사과배면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에 따른 낙과 일대. 그렇죠? 낙과 일대 뭐랍니까? 1.07을 곱해야 됩니다. 자, 감이야. 감. 그럼 감은 뭘 생각해야 돼요? 낙엽률에 따른,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인정 피해율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 피해율은 1.0115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 비율, 경과일수 해서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값이 뭐가 된다? 이 값이 맥스 A가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 있어요? 입피의 50%. 입피의 50%가 발생했을 때는 입피의 50%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죠? 피해 구성에서 정상도 감수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잔여 일수, 사고 일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그렇죠? 수확 종료 일자까지 남아있는 일수, 잔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품목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확인해야 되죠? 특약 여부. 특약의 여부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특약도 5종 한정이 들으면 5종 한정 같은 경우는 최대 그렇죠? 최대 인정 감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최대 인정 감수가 그렇죠? 최대 인정 감수가 적용이 안 되면 그냥 기준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과 같을 거고 만약에 최대 인정 감수 가시수가 적용이 돼가지고 한도가 잡혀버리면 그때는 기준 수확량은 저가 후 착가소에서 적착에서 착가 감소 가시수로 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 5종 한정을 안 들었다라면 5종 한정을 안 들었다면 이때는 그쵸? 착가율이 60% 미만인 경우와 60%에서 100% 사이일 때, 100% 사이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60%면은 격차에 5%를 해주고요. 60% 100%는 격차에 5% 해주고 나서 여기에 40%에 대한 비례보상, 그죠? 1- 착가율 해서 간데 중요한 건 이때 나타난 이 값이 또 뭐가 됩니다? 맥스 A가 된다. 맥스 A가 된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 이제 5종 한정 보장 특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생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품목과 특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